이동하셨으니까 바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기자회견 참여하신 분들, 자 지금부터 윤석열 직권남용 직무유기 범죄 고발 및 윤석열 퇴진 촉구 범죄인 사회단체 3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취재하러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1인 미디어 유튜버 분들, 그리고 응원해 오신 후보시민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주최하는 단체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나선다, 그리고 광화문 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 소리,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신행동, 시민연대 함께, 참자유청년연대, 그리고 오늘 특별히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고진광 대표님께서 또 새롭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방시 일가 비호하는 직무유기 즉석 중단하라! 대한민국 검찰이 대선 캠프냐? 대검 사조직화 규탄한다! 수사 기소권으로 보복하는 땅패 총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적 염원인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공수처 출범과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이제 그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수 여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국민을 대신하여 검찰개혁을 앞장서 추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항하며 검찰개혁의 도도한 물결을 극렬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공수처의 출범을 저지시키고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과거처럼 유지시켜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고 언론들과 준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범민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검찰총장의 직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정과제인 원전정책 실행에 대해 범죄 혐의를 씌워 무리하게 수사하고 검찰 조직을 자신의 대선 캠프인 양 사주직화하고 대검 감찰부를 보복 수사하는 반면에 조선일보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개인 변호사처럼 비호하며 전혀 수사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국민 앞에서 고발하며 사상 최악의 정치검사 윤석열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과제 중 하나입니다.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 대지진 이후에 지리적으로 경주와 매우 근접한 월성 1호기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고 실제로 2017년 5월 월성 1호기 콘크리트 부벽에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월성 원전 1호기는 조기 폐쇄된 것이 아니라 이미 30년의 수명을 초과하고 안전성에 큰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운영이 중지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고 국민의힘이 고발을 해오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프레임을 씌워 산자부 및 한수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수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책 결정에 대해 청와대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 검찰개혁 국면에서 수세에 몰린 검찰 권력을 다시 극대화하고 과거처럼 국가의 주요 현안을 좌지우지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의심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과 이두봉은
직무상 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2. 대검찰청의 모든 부서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히 공적 업무에서라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체 검찰 조직을 대변하여 공적인 의견과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발인 윤석열 개인의 입장과 변명만을 언론에 충실히 전달하는 윤석열 개인 변호사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대검 인권정책실에서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게 하여 국민 인권 보호라는 대검 인권정책실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서 크게 벗어나 사실상 사적 보복 행위에 동원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가 해야 할 일에 국민 혈세인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대검찰청의 여러 부서가 왜 동원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발인 윤석열과 조남관은 공이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대변인실과 인권정책실 등 대검찰청의 부서들을 공적인 일이 아닌 피고발인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일에 사적으로 동원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직권 남용죄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는 보복 범죄 행위를 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더욱 국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주도한 대검 감찰부를 상대로 사실상의 보복 수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조남관은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정지 명령 및 징계 청구 이후에 대검찰청 인권정책실을 통해 피고발인 윤석열의 징계 혐의에 관한 조사를 주도한 대검 감찰부를 수사하도록 하였고 이는 피고발인 윤석열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항명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피고발인 윤석열은 직무 복귀 후 오히려 이러한 항명 행위를 부추기고 대검 감찰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의 이러한 행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에 대한 징계 혐의 조사를 담당하는 대검 감찰부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전형적인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은 이러한 자신의 직권남용 행위로 감찰 조사라는 공무의 집행을 명백히 방해한 바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 또한 져야 합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위의 직권남용 혐의들과는 상반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물론 검찰총장으로서 방상훈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에 대해 민생경제연구소, 민원연 등 시민단체들이 고소 고발한 다수의 사건들에 대해 고의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피고발인 소환 조사 등의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시점으로 추정되는 시기 2019년 초에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들이 중앙지검에 접수된 상태였고 고소 고발 사건과는 별개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2018년 초부터 진행되던 시기였습니다. 피고발인은 전국 검찰청 중에서도 가장 조직이 크고 중요한 사건들을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며 자신의 수사 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여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무참히 저버리고 조선일보 사조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들에 대해서 뚜렷한 사유 없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직무를 유기하여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직무유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위처럼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해 주기를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대다수 국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12월 8일 국민이 나선다 광화문 촛불연대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서울의 소울이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시민연대 함께 참자유청년연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께서 기조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또 많이들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 유튜브 선생님들, 그 다음에 지금도 애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
올립니다. 저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공동 기자회견 공동 주최 단체 중에 촛불혁명 완성연대 단체가 빠졌네요. 왼쪽에 촛불혁명 완성연대 정영훈 대표님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조선동아폐간 시민농성단 김병관 단장님 등 여러분 참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참으로 참여해 주신 인간성 회복 추진 협의회 고진강 대표님께도 고마운 마음 전합니다. 예, 간단하게 부연 설명하고 제가 이 민원실 12시 전에 들어가서 고발장을 내야 돼서 신속히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씨의 정치검찰행위, 깡패검찰행위가 나날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주목하시고 분노하고 있는 부분은 방상훈과 홍석현인을 비밀 독대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삼성의 비리의 특수관계인인 홍석현이를 비밀 독대하는 것도 모자라 2019년 봄쯤으로 추정되는 방상훈과의 비밀 독대는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고 장자연님 사건에 대해서 당시 검찰의 수사가 조선일보 방실가를 상대로 진행 중에 있었고 또 최근에 여러 국민들이 분노한 고 이미라님 사건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윤대진 차장과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봐주기 기소를 했다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즉 방상훈을 비밀 독대한 전후에 고 이민환염 사건에 대해서 이미 봐주기 기소를 그리고 그 이후에 장자연 사건 관련해서 흐지부지 사건 처리를 그 다음에 언론 시민단체들이 조선일보 방실가를 갑질과 배임과 횡령 여러 가지 혐의로 무려 10번을 넘게 고발했는데 관련한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도 기소도 되지 않는 것에 방상훈과 윤석열의 비밀 독대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너무나 쉽게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을 거슬러 2001년, 2002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조선일보 방실가의 탈세 사건을 조사하고 수사했을 때 윤석열이 변호사를 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방상훈의 변론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때부터 윤석열은 방상훈과의 특수관계를 그리고 친분을 맺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번번이 조선일보 관련 사건들 방실과 관련 사건들을 봐줬다는 의혹이 휩싸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혹을 넘어서 아예 방상훈을 비밀 독대까지 해서 그 독대를 전후로 조선일보와 방실 관련된 열몇 건의 사건들에 대해서 일체 수사도 되지 않고 기소도 되지 않는 현실이 사실로 확인됐다면 이는 감찰 사유를 넘어 직무유기로 중대하게 처벌받아야 될 상황에 이르렀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을 편들고 추미애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명백한 감찰과 비리마저도 비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 존중하지만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세력이나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세력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직권을 남용하고 자기랑 특수관계인인 또는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비호 세력인 방상훈, 나경원, 최성애, 또 윤우진, 또 와이프와 장모 관련 사건은 철저히 비호하거나 직무유기로 하는 자가 어떻게 검찰총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검사 자격도 없고 공무원의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당장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검경의 수사를 받고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도 검찰총장의 자리에서 검찰권을 남용하면서 하루하루 매일처럼 우리 국민들을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촛불시민단체들은 오늘 고발뿐만 아니라 최근에 판사를 사찰한 내용들도 판사님들이 문제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라도 나서서 하겠습니다.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직권남용입니다. 검사들이 집단행동하고 있는 거 정교조 선생님들 바로 그 검사들이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처벌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오만과 이런 민주주의적 통제를 벗어난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추가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강력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취재해 주신 모든 기자님들
유튜버 선생님들, 또 지금 이 순간 애청해 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촛불 시민단체들 윤석열 즉각 퇴진의 그날까지 강력히 투쟁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에도 온라인 퇴진 촉구 집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모든 기자회견을 마치고 저희 고발장 접수하기 전에 코로나니까 저 혼자 마지막으로 구호 저 혼자만 외칠 테니까 따라하지 마시고요. 이 구호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방실과 비호하는 직무유기 즉각 중단하라! 아, 저만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대선 캠프냐? 대검 사조직화 규탄한다! 수사 기소권으로 보복하는 깡패 총장 윤석열은 퇴진하라!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발장 접수하러 들어가겠습니다. 고발장 접수.